오늘은 정치인을 통해서 보는 인간관계 생존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멤버십 회원 야외 1위님이 정치인의 심리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서 제 채널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인에게서 살펴보는 생존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편할 걸왜 구태여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정치란 인간이 하는 활동 중 가장 고난이도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언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설령 정치인이 말실수를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치인의 생존 전략을 배워둔다면 당신은 인간관계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 하나로 축약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정치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하면 바로 명분이 떠오릅니다. 인간관계를 고단수로 하는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명분을 따져가며 움직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정치인이 무너지거나 때로는 죽는 것을 목도하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 굉장한 생존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같은 좌파, 혹은 같은 우파를 하더라도 이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을 바로 편들고 나서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무시할 명분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명분 말이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요식행위로라도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거나 의사표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기 쉬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같은 우파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될것 같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우파라 하여도 과거에 일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포용하는 것이 단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지키려는 의사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저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십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특검과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무관용 포용이란 게 때로는 상대에게 보이는 호의적인 제스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수에게 당신을 함부로 접근하고 대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명분과 유식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역시 무턱대고 인간관계를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주변에 옆에 다른 사람들 무수한 다수에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우리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의 행동 전략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하나의 정글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이 매우 요식적인 행동 같고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정치인은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들을 정치인들은 항상 우선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런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정치인으로서든 하나의 인간으로서든 정치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1대1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1대1의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고 자신의 비중을 뺏기지 않으려 매우 노력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핏 1대1이라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1이라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고 양보하고 넘어가주고 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생각지도 못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폭풍이 되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1대1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1대1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나르시스트에게, 저 영악한 사람에게, 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우리를 깔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낮춰주고 봐줬던 것들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을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명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도 이용당해주고 손해를 봐도 되는 인간이라고 속으로 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런 인간관계 전략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요식 행위들이 사실은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행동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정치인들의 행보를 겉으로 보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는 거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사실 정치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생존에 있어 전문가들이고 또한 생존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정치인에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정치인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죠.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대1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1대다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좋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상대가 이미 우리를 졸로 보고 하찮게 대하는데 부품처럼 취급하는데 상대를 위해 계속해서 위험 감수를 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것은 또 다른 유사한 나르시스트들에게 당신을 필요할 때 이용하게 만들거나 자기들이 불리할 때 방패로 삶을 빌미를 주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당신의 삶의 난이도는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져주는 것들이 유력 정치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